번째 생일을 맞은 너드 커넥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오랜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우, 순식간에 129분이 들어오셨어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저희 완전체로 오랜만에 돌아온 너드 커넥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퇴사했다. 어우 예. 퇴사했다. 소리가 안 들려요. 소리가 왜 안 들려요? 소리가 왜 안 들리지?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은. 아, 한번 잠깐 나갔다 오시면은. 아, 소리가 안 들리잖아. 저희 소리 안 들리시나요? 왜 소리가 안 들? 여러분 혹시 소리가 안 들 안 들 소리 안 들리시나요?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? 들리시나 보다. 아, 들리시나 보다. 소리 만약에 아, 잘 들려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만약에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시면은 잠깐 나갔다가 그분 안 들리실 텐데 너 말이. 들어오시면은 괜찮습니다. 예. 네. 저희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라방을 킨 거는요. 좀 더 오밀조밀 한번 모여 보겠습니다. 네. 저희가 또 5월 31일이죠, 오늘. 5월의 마지막 날인데 저희가 또 벌써 횟수로 만 5년 5살이 또 벌레? 네, 네. 벌레가 나타났어요. 그 5살이 또 됐습니다. 아유. 큰 박수. 박수. 네. 밖에서 마스크 벗어도 돼요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아는데요. 그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기도 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오늘 너무 못생겨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. 네, 저는 면도도 안 하고. 네, 오늘 면도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마스크를 벗으면은 5주년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예, 일어날 수 있어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게 되었고요. 5주년 오늘 축하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직접 이렇게 전해야 될 것 같아서. 아까 영상도 잘 봤습니다. 아, 정말 감사해요. 예. 팬카페에서 영상을 또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항성통신 다 같이 자막으로. 네, 항성통신에 맞춰서 직접 만들어 주시고 직접 촬영해 주시고 직접 이렇게 해 주신 그런 영상들을 또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봤거든요. 그런데 솔직히 좀 다들 울컥했는데 뭐 아닌 척하면서 아유 이러고 말더라고요. 근데 이제 눈가가 촉촉해가지고 이제 가서 봤더니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. 특히 이 사람이 좀 많이 울던데. 그 유언비어는 포털이. 얘도 울던데? 너무 가까워. 너무 가까워. 재현이가 엄청 싫어하는. 네. 그 저희가 눈가가 좀 촉촉해진 그런 또 하루였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예, 또 됐고요. 저희가 공연 일정이 지금 벌써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지요. 벌써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가 6월 5일 날 페스티벌 섬에 또 출연을 합니다. 아, 너무너무 저희도 기대를 하고 지금 합주를 하려고 또 모여 있는데요. 또 신곡을 멋지게 잘 들려드려야 되니까 그거 연습하려고 또 모였습니다. 아, 맞아요. 예. 또 신곡 저희가 벌써 스포를 했죠. 버들길이라는 곡을 저희가 먼저 라이브로 선보이려고 합니다. 아, 그러고 보니까 조금 있으면 티켓팅이구나. 아, 그렇네. 아, 우리 라방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. 화이팅, 화이팅. 또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요. 슈퍼노바. 솔직히 저희가 이제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듯이 공지를 하긴 했지만 저희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부산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주신 분들은 다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 협박인가요? 아니면 뭐? 아니. 그 좋겠다. 아, 그쵸. 그 부산에서 그 공연 해달라고 요청해주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. 볼링핀 들고 얘기는. 그분 왜 그런 거를 배우면 안 되죠? 볼링핀 이런 거 배우시면 안 돼요. 예, 네. 아, 다들 일어나서 제대로. 예, 네. 부산에서 저희가 공연 할 때 꼭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많이 준비하고 있고 부산이 또 그리고 저희가 한번 가봤잖아요. 약간 거기서 공연하면 뭔가 텐션이 좀 달라. 느낌이 좀 다릅니다. 약간 몸의 온도가 좀 높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막 분출이 막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혹시나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계신다면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 왜 이렇게 자꾸 바람을 불지? 귀에다가?
아, 좀 그렇네. 예. 네. 네. 자꾸 바람을 부네. 예. 네.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부산 공연 진짜 좋을 것 같고요. 예. 꼭 오세요. 예, 여러분. 네. 꼭 오시고요. 클로즈업은 하죠. 아, 클로즈업. 아, 죄송합니다. 예, 가까이 하면은 이게 좀. 이... 야, 이 자폭을 한다고? 네. 저는 참고로 클로즈업을 한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합니다. 네. 부산에서 공연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. 부산에서 다른 분들도 좀 그러시나 봐. 부산에서 공연하면 뭔가 그게 있어요. 부산 좀 열정의 도시답게 저희도 이제 콱 끌어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잠시 후 8시, 8pm에 다들 아주 한번 티켓팅을 잘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또 힘이 날 것 같습니다. 아샤! 그리고 심지어 스탠딩이죠? 저희. 아, 맞습니다. 떼창 가능, 함성 가능, 그리고 단독 공연 스탠딩. 야,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단독 공연 스탠딩은 또 처음 아닌가? 처음이죠. 그렇죠. 단독 공연 스탠딩은 부산에서 처음인데 그 시작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또 서울에서 뭔가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어도 그거랑 또 다를 겁니다. 저희가 확신합니다. 영업 잘 됐나요? 홀리 몰리. 홀리 몰리. 네, 스탠딩이고요. 팔로미. 예스24 티켓에서 잠시 후 8시부터 티켓팅 시작됩니다. 네, 이제 그만하고요. 오늘 그 영상 만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에게 직접 연락해주셔가지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 또 여러가지 루트로 마음 전해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하트. 네. 이게 저희가 5년이나 이렇게 결성을 해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상 뭐 저희의 뭐 영감이나 원천 이런 거 말고 여러분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원동력이 많아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. 그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힙니다.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잊지 못했을 겁니다. 뭐야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. 아, 너무 힘들어가지고.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. 이분이 키가 굉장히 장신이셔서 예 네, 그냥 이렇게 확 올라오세요. 알겠어, 뭐래 내 키는. 문제가 있네. 다시 내려갈까요? 다시 내려오세요. 아니 올라가. 아니요, 이렇게 하시고요. 괜찮고요. 예, 네. 네,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켰고요. 여러분들 이제 다 퇴근하시고 퇴근길 하고 계신가 봅니다. 집에 돌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. 예, 우리 사랑하나요? 라고 하는데 야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십니다. 자, 저게 어떻게 유도신문을 대놓고 물어보는 거야? 아 그런 건가?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본 거네.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외쳐볼까요? 하나 둘 셋 사랑해. 아 뭐야 왜 우리 둘만 하는데? 아니 너무 징그럽다 너네. 아, 네. 사랑합니다. 빨리 둘이 해보세요 빨리. 자 오늘 이렇게 얼굴이 엉망진창이 돼서 마스크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93년생 사나이들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. 네. 네 여러분 저 퇴사 아 연태형이 오늘 또 투잡을 간단히 뛰고 있었던 것을 오늘 완전히 또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. 예 너무너무나 아 저희가 5주년인 딱히 서로 엄청 잘 통해서 다 플래그를 입고 만났어요. 네, 오늘 뭐 딱히 얘기 안 했는데 라이브 방송하기 딱 좋은 그런 그 스타일은 완성이 됐지만 이제 이게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. 어쨌든 네 그래서 저희가 네,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라이브 방송을 할 거고요. 저희 남은 공연들 부산 페스티벌 아 부산 단독 공연 그 다음에 페스티벌 썸 그리고 6월 25일에 있을 파크뮤직 페스티벌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. 예 파이팅 연습하겠고요. 다들 저녁 식사 든든히 하시고 굶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운동도 잘 하시고 이렇게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감사했습니다.